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후배에게 전한 진심어린 조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엠넷 아이랜드에서는 방탄소년단이 깜짝 등장해 12명의 아이랜더의 고민 상담과 보컬, 안무 조언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 BTS 고민 상담소 코너에서 정국은 후배들에게 진솔한 충고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는데요. 베트남 연습생인 한비는 여기 와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좋은 파트를 선점해야 할 때에도 자꾸 뒤로 물러나 있게 된다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정국은 아이랜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단호합니다. 이어서 할 수 있을 때 그냥 좀 달려들고 뭐라도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감도 붙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국이 조언을 해주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당일 정국은 블랙 셔츠에 청바지를 매치한 패션 스타일을 남다른 비율로 완벽 소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국의 탄탄한 피지컬과 더불어 남성미 넘치는 우월한 비주얼도 보는 이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정국은 DNA 포인트 안무, I Need You 보컬 시범, 후배들에게 깜짝 선물로 개량 한복을 준비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6분간 아미들에게 달달한 음색으로 귀 호강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7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는 Map of the Soul 7 Behind the Scenes BTS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노래방에서 유쾌하게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 정국은 멤버 진의 문, Awake를 불러 SNS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국은 멤버들이 떠난 이후 마지막으로 남아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첫 곡으로 문을 선택해 풍부한 리듬감과 탄탄한 보컬 실력 보였습니다. 다소 빠른 템포에도 흔들림 없는 음정으로 완벽 라이브를 선보였는데요. 두 번째로 선곡한 Awake에서는 호소력 짙은 감미로운 음색으로 감성을 터치하는 고음을 보여주며 아미들에게는 짧지만 달콤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아미밤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정국의 모습에서 팬사랑도 느끼게 했습니다. 당일 영상에서 정국은 댄스, 트로트 가릴 것 없이 멤버들과 하나가 되어 재미난 막춤을 추는 등 환상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접한 일부 팬들은 뜻밖의 라이브 선물이다. 정국이 목소리로 온 세상 노래 다 듣고 싶다. 잔잔하고 꿈결 같은 보이스. 내 심장 바사삭 녹았다. 정국의 소울 보이스. 매일 듣고 싶은 정국이 노래 등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루이비통 재킷을 품절시키며 전정국 효과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최근 정국은 새 디지털 싱글의 티저에서 루이비통 데님 집스루 후디 재킷을 착용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2시간 만에 품절이 되었고 루이비통 공식 쇼핑몰에 등재된 16개 국가에서 품절이 됐습니다. 정국의 완판 행진은 한두 번 완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엄청난 국가에 모두 매진이 되면서 정국의 효과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옴므파탈 매력이 물씬 풍기는 화보로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롯데 면세점은 지난 13일 공식 SNS를 통해 BTS 레드컷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정국은 레드 셔츠에 블랙 수트를 입고 남성미 넘치는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정국은 뇌세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그윽하게 응시, 여심을 자극했습니다. 입술에 갖다 댄 손이 묘한 섹시미도 연출했습니다. 정국은 정말 화보 천재답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정국이 청량한 매력도 선보이며 화제였습니다. 지난 12일 베스킨라빈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광고 촬영장 새로 직캠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 제목으로 정국 포커스 광고 촬영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정국은 명불허전 꽃미남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무더위도 날려버릴 시원하고 청량한 매력으로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